천중도련님은 신기 이상하게 빛이 나. 너 엄마 말 기억하지? 네가 뭔가 본다는 거, 네 능력을 절대 누구에게도 드러내선 안 돼. 내가 작은 대감이요! 용한 것이 네 어미가 아니라 너였대? 아니 벌써 5년 전 일 아닙니까? 날 아직도 기억할까? 난 지난 5년간 연미적 온도에서 널 기다렸다. 홍연아! 감히 옹주자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반딧불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걸 보니 정말 나의 공연이가 맞구나. 전하! 전하! 내 살아생전에 두 번째 강화도령을 찾는 복이 있겠는가? 설마 다음 왕제를 찾겠다는 겁니까? 백만 냥! 강화영감 최경이 압수하여 조원선에 실어놓은 우리 집안의 돈이다. 강화에서 네가 할 일에 우리가 왕성태가 달렸다. 저는 현감 최경과 그 군사들이 조원선의 폭약을 실은 것으로 압니다. 제 운명은 절처지도록 하셨지요. 끊어진 곳에 다시 길을 만들라 하셨지요. 악한 자들의 운명을 읽어 반드시 그들이 한 짓을 제 아버지의 죽음을 대갚을 것입니다. 내 관상이 그렇게도 마음에 드는가? 관상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주는 그저 한량에 불과하군요. 이것이 사주를 보는 게 막말을 하는 게야. 관해실 일이 아니죠. 본인 사주도 아닌데. 천중도련님. 천중도련님이 맞으시군요. 그대가 그때 왜 그런지 알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니까. 과인은 부사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남을까 하니 그대들은 즉시 덕이 높고 영민한 종친을 물색해 왕실을 보필하시오. 여기는 이씨의 조선입니다. 니놈은 한시도 그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이제 후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 하전이가 장차 주상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테니까요. 어떤가 나와 함께 큰 판에 나아가 큰 점 한번 쳐보지 않겠나. 돈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유접소를 하루아침에 부순다고 난리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아무리 원해도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고, 본인이 아무리 거부해도 세상이 부르면 나아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지. 그게 운명이란 것일세. 이게 무슨 짓이냐? 당분간 옹주의 출타를 금하라는 명이십니다. 뭐? 누가 그런 명을 내렸느냐? 김병원 대감이십니다. 다시 안으로 드시지요. 주상아! 나는 왕의 딸이니라 너의 그 무례함을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말을 가져와라. 예! 조선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임금님이 절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김작은 대감의 명이시다. 철거해!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좀 지쳐내십시오. 비키시죠. 감히 지가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갈 것이다. 모두 물러서라. 이놈은 죄인입니다. 형제로 데려가야 합니다. 주자가 날 죽이기 전에 안 될 것이야. 예, 그러면 데려가시지요. 뭐라? 유접소가 허물어졌다고. 임금이 교직까지 내린 명을 헌신짝 취급하다니. 두고 보거라. 내 언젠가는 이 김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게다. 근데 최도사 그놈은 제 명줄이 거기까지인 줄은 몰랐던 모양이군. 정신이 들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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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천주가. 반가워요. 악수라도 하기가 좀 불고 얘기하지. 그 전에 내가 먼저 너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미안하다. 네 아버지를 죽였어. 으아, 새끼야! 잘 들어. 이제부터 네가 써야 할 자백서다. 최경의 아들 죄인 최천중은 이하전을 비롯한 이하흥, 이학로 등과 함께 금상을 살해하고 새 왕을 옹립할 역모를 도모했다. 그 기계는 가상하다만 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버틴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최천중을 수방에 가두고 잠을 재우지 말거라. 그렇게 길들인 뒤에 다시 신문할 것이니. 예. 야! 방이 기억나시오. 옹주에게는 익숙한 곳일 텐데. 이 방이 뭐 어떻단 말이오?
어떻냐고? 이 방이 바로 너의 정체다. 네 자신이란 말이지. 이 낙인을 잊으면 안 되지요, 옹주자가. 난 그대를 다시 이 방으로 끌고 와 평생 입과 귀를 틀어막고 가둬둘 수도 있어. 또 다리까지 부러뜨려서 말이지. 그래,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지. 감히 왕의 딸을 죽일 그런 기백이 니놈에게 있다면 지금 하란 말이다. 허수아비 같은 남아 있어주던 네 아비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너 따위는 결국 목줄이 묶인 짐승이야. 잊지 마라. 그게 너야. 당신이야말로 잊지 마시오. 나와 했던 약속. 최천중을 건드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 만약 그걸 어기고 최천중을 죽인다면 이번엔 내가 약속이 아니라 예언을 해주지. 뭐라? 잘 들어. 그대의 자식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야. 최천중과 그 아비를 역적으로 만든 것처럼 당신들의 자식들이 역적이 되어 쫓기고 또 쫓기다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니 제 아비의 죄값을 그 아들이 치를 것이다. 지지 못할까? 명심하시오. 절대 최천중을 죽여선 아니 될 것이야. 절대. 어때? 내가 말해준 대로 자백서를 쓸 마음이 좀 생겼어. 닥쳐 이 새끼야. 그래. 천하의 최천중을 내가 어쩌겠어. 마음이 바뀌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제 신약의 분위기가 잘 참아야 합니다. 야, 니들은 목구멍으로 밥이 쳐 들어가냐? 아이, 우리도 손님인데 자꾸 우리한테 그래요. 어? 밥 좀 더 줘, 밥. 아이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어떻게 됐어요? 에? 임종사관님 뭐래요? 임종사관은 코빼기도 못 봤어. 당상관들 모임 호의하러 갔대. 다른 종사관들은 소용없어. 들은 척도 안 해. 그런다 그냥 오냐? 빙신. 빙신? 그럼 내가 거기서 뭐 어떻게 해? 빨개 벗고 춤이라도 춰? 춰야지. 응? 아, 풀려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아이, 진짜 보자보자니까. 뭐? 그래. 가자. 가서 네가 포청 마당에서 빨개 벗고 춤이라도 춰봐. 어? 종사관들이 감동 먹고 최도사님 도와주다 보게 해. 내가 못 출 줄 알아? 내가 못 출 줄 알아? 가자. 춰. 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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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일로 와. 가자. 안돼 좀 해. 심장에 죽겠으니까. 가. 그
조금 제발 좀 가라고. 아, 왜 주모는 나한테만 그래? 왜? 어? 왜 왜? 어, 왜? 왜 왜? 어, 괜찮아? 몰라. 아, 어. 주모. 어? 설령 임종사관님 계신다고 해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소용 없어요. 그만 좀 쳐먹어 이 자식들아. 밥 먹어, 밥 먹는데 그래, 밥 먹는데. 짜증나는지. 네가 직접 최천종을 신문에서는 안 돼. 아래 것을 시켜라. 대감,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최천종은 제가 다뤄야만. 지금 내 명예 토를 다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역적의 아들인 최천중을 이용하여 또 다른 반역자들을 색출하려는 것입니다. 이하정 같은 자를 말입니다. 그래, 네 의도는 가상하다. 그러나 신문의 와중에 최천중이 죽는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없애버려도 상관없을 아래 것에게 최천중을 맡겨.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거라. 예, 마을이. 가보거라. 어떠냐? 머리와 척수가 크게 다쳐 위험한 상황이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신이 들게 만들어라. 이놈이 강화에서 여기까지 온 건 최천중에게 뭔가를 전하려 한 것이다. 그게 뭐건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네. 주상이 후계 문제를 공론화했으니 우리도 서둘러야겠다.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지요. 흥인군과는 마지막 조정을 끝냈습니다. 흥인군이라 글쎄 뭐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흥인군은 자신의 아들 이재금을 보위에 올려주면 지금의 중전에게 수렴청정을 맡길 것이며 장차 왕비까지 우리 장동김문에서 간택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나은 후보자가 있으면 차지하오든가. 하긴 뭐 종친 중에서 아비 없는 아이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전 이의 없습니다. 흥인군의 자식으로 결정하자. 우리 장동김문의 백년세도가 이로써 다시 튼튼해질 것이다. 하옥 대감이 오늘 날 찾아왔습니다. 흥인군의 아들 재근이 얘기라더군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흥인군이라 예상했던 바입니다. 교지를 내리세요. 하옥 대감을 영상의 자리에서 끌어내 봉조화에 임명하세요. 만약 제가 잘못되면 예법에 따라 영상 김좌건이 원상이 될 테니 그
그걸 막잔 말씀이시군요. 김자군이 원상이 되면 이 나라는 진정 김문의 나라가 될 테니까요. 허나 제 명을 김자군이 듣겠습니까? 주상의 군왕으로서 마지막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강건히 하세요, 주상. 이제부터는 내가 관리한다. 아이 깜짝이야. 몰랐잖아. 지독한 놈. 야, 너 진짜 자백서 안 쓸 거야? 어? 무슨 거야? 야, 망치 어디 있어, 망치? 이렇게 너 손가락에 하나씩. 그러지 말지. 정신 차리지. 어우, 아프겠다. 야! 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손가락이 부러지면 자백서를 어떻게 써?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비상에 쏟아들어 와야 돼. 근데 나한테만 새끼야? 입 닥쳐. 최정남께서 내일 새벽까지 자백서를 받아보라신다. 그때까지 못 받으면 최정남께서 다시 직접 오실 거다.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받아라. 1년 전 말에도 제가 나란 군복사에서 같은 볏짚 빼고 누웠던 옥사 동기인데 아미타 삼촌인지 뭔지 그것만 저 새끼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쯤 집이 십수채는 됐을 거다. 삼촌이요? 시끄러 이 새끼야. 야, 채찍 어딨어? 채찍을 잡아. 너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새끼야? 이거 되게 아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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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옹주자 같게 이리 환영을 받는 날도 오는군요. 최천중은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정신 차렸어. 말해보시오. 강화의 복년이 생각나는군요. 이틀 뒤에 중전의 생신연희가 하옥대감의 저택에서 열립니다. 아시지요? 내 최천중에 대해서 물었다.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중전의 생일연이라 아마 거기서 김문과 종친들이 다음 왕제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할 것입니다. 최천중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전에 김문이 원하는 걸 내놔야겠죠. 그 얘기를 나에게 하는 이유가 뭐요? 당신들이 원하는 자백서를 쓰라고 나더러 그 사람을 설득하라. 이 말이요. 역시 영민하십니다, 옹주자가.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좋소. 시키는 대로 하지. 허나 그 사람의 몸은 성해야 할 것이야. 명심하시오. 알겠습니다. 목숨은 붙여두지요. 천준 도련님,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구할 겁니다. 3일 뒤에 형옥에 갇힌 죄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시반 행사를 열고 싶어요. 아무래도 형옥의 군사들을 차출에 써야 할 것 같은데 형반부인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
암요. 옹주자가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일인데 그래야지요. 아휴, 우리 최 도사님은 잘 계시려나. 오늘 영업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최도사님 일로 왔습니다. 예? 예? 아니, 형옥 써서 도사님을 빼와라. 그게 진짜 가능한 거요? 근데 아씨는 도대체 누구신지? 있어. 우리 최도사님하고 뭐 그 시기 저 시기 한 사이야. 예? 그 시기 저 시기가 뭔데요? 그러니까 3일 뒤에 우리 최 도사님을 빼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로? 예, 반드시 그분을 살릴 겁니다. 필요하신 돈과 뒷받침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몸은? 우리가 만나고 다른 바람이 불어 익숙함이 없는 저 댕기가 여기 묶여 있으면 내가 온다는 신호다. 멀리서도 보일 테니 이걸 보면 여기 와야 한다. 뭐 시간 나면 오도록 하자. 뭐 서로 닮아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번지고 그대도 모르게 내 마음을 서없이 줘 다른 사람 이렇게 버려져서 그러지 마요.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죠, 옹주자가. 자백서를 쓰십시오. 뭐? 저들이 시키는 대로 자백서를 쓰시고 여길 나오시란 말입니다. 3일. 3일 밤입니다. 그 뒤론 도련님의 몸이 여길 버티지 못할 테니 자백서를 쓰십시오. 어떻게든 여길 나오셔야지요. 저희들이 저희들 3일 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탈출. 탈출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옹주자가.
미술이 아주 답니다. 우리 집안 당금주가 꽤 맛이 좋네. 그래서 술술 들어가고 다음 날 숙취로 고생들을 하지. 불러주시고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그저 광영입니다. 최근에 데뷔마마를 독대하고 도정군과도 긴밀히 만난다지요. 무슨 얘기들을 그리 즐겁게 나누셨습니까? 아, 제 주제에 뭐 돈이나 불어다니지요. 부끄럽습니다. 군의 큰아들 재면이 말입니다. 조만간 자신의 뜰에서 오얏꽃이 필 거라 떠들고 다니더군요. 오얏꽃은 조선 왕실의 문요. 감히 그런 망발을 운운하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이 곧 차기 군주가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비약을 하십니까? 그저 무식한 어린 아이가 한 헛소리인데. 자네의 큰아들이 월송루 기녀의 치마를 벗겨 그려준 것이네. 참으로 호기롭구만. 벌써부터 임금의 주색잡기를 흉내내다니. 내일 우리 김문 출신이신 중전마마의 생신연회를 열 것입니다. 거기서 해주셔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도정궁 말입니다. 도정궁 이하전에 역심을 고발하란 말입니다. 하겠다면은 마시고 못하겠다면은 술이 달지. 내일 연회에서 보십시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게. 그저 무사히 보위에 오를 마음으로 매진하시게. 내 중심을 다해 보필할 터이. 조만간 오위의 장두가 군사 개혁을 언언할 겁니다. 금상께서 선의에 드시면 이 장동 김문이 어떤 중동을 벌일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군사를 준비해. 그 사실을 장동 김문이 알면은 자네를 기필코 죽일 거야. 두고 보십시오. 제가 먼저 그들을 칠 겁니다. 내 사는 것이 한 발 한 발 갈날 위를 걷는 것 같구나. 은인 자중이 무엇이더냐?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왕이는 네 형의 잘못을 따로 이 가슴에 새기거라. 예. 아미타 삼촌인지 뭔지 그것만 저 새끼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쯤 집이 십수천이 됐을 거다. 아미타라면 부처인데 삼촌, 집 수십 집값의 삼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삼촌, 삼촌 불하다. 아미타 삼촌도 이 그림이란 국천의 의무가 저택 10회차는 살 수 있지. 저 무식한 놈이 얼마나 그랬는지 용케도 그림을 외웠구나. 형조의 괴물놈이라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 글쎄, 형조의 괴물같은 부장놈이 우리 밀신의 도포 하나를 맡으면서 몇백냥을 주었단 말이지. 도포 하나를? 대체 그게 뭐길래 그러나? 내가 몰래 뒤져봤거든? 뭐 근데 그냥 옷이야.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빈지수 맞지? 응? 그래, 도박장 주인의 횡재수. 야, 넌 잠도 안 오냐? 그럼 우리 자백서라도 쓸까? 써. 네가 도정궁 이하전에게 불려가 역모를 논의했다고 쓰라고. 에? 막 써. 써봐. 불러봐. 네 생년월일 시. 뭐? 네 사주팔자 불러보라고. 내가 봐줄 테니까. 사주팔자? 이 새끼가 살려고 온갖 허수작을 다 하고 있어. 난 니들 말도 최고위층 종친들까지 인정한 전바치야. 혹시 알아? 네 쥐구멍 같은 인생에 돈벼락이 들이칠 날이 언젠지, 널 쥐새끼 취급하는 그 괴물놈을 밟아버릴 날이 언젠지 내가 말해준다고. 야, 니들 나가봐. 예. 너 신유년 갑오월에 큰 재물을 잃었지. 뭐? 그래, 그림이구나. 아주 값비싼 그림. 불교 탱화. 누구 어떻게 알았어? 난 네 사주만 봐도 네가 언제 누구에게 뭘 빼앗겼고 그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 되찾을 수 있다고? 찾을 수 있어. 어디 있는지도 말해줄 수 있고. 그래? 그림 어딨어? 급하긴. 복채를 내야지 사람아. 복채? 내가 당장 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지 않고 살려두는 게 복채야. 내 말 알아들아! 빨리 말해! 너 어차피 나 못 죽이잖아. 채인규가 허락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고문할 수 있겠지. 좋아. 대신 난 절대 자백서 안 쓸 거고 네 운명도 얘기 안 해줄 거야. 넌 장차 너에게 올 큰 행운을 영영 놓치게 될 거고. 아유, 이걸 막 확 줄 수도 없고. 잘 들어. 네 인생 단 한 번뿐인 횡재수를 말해줄 테니까 오늘 밤 죽기 시 인왕산 기슭의 성황당 바로가 끝나기 전
만약 내 말이 맞다면 최정랑이 오기 전에 찾아와. 웃기고 있네 이 씨. 천바지 새끼한테 닦일 줄 알아. 죽을 준비나 하셔. 야! 전화! 응!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횡재수가 거기 있다. 죽일 놈. 가서 없으면 넌 뒤졌어. 29.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31. 귀신이지. 네 말이 맞았어. 바루가 끝나기 전에 갔으면 아마 못 챙겼을 거야. 이야! 그래. 잘했어. 그런데 너 말이야. 여기 잡혀있는 놈 주제에 바루가 33번 딱 치고 나서 그 빌어먹을 놈이 올라올 걸 어떻게 알았냐? 새벽에 인왕산 성황당 근처엔 왜 오른 거야? 도박장 단속 안 당하려면 나란 놈들한테 뭐 좀 갖다 먹이고 바쳐야 하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바로 끝날 때 가져가거든. 귀신보다 더한 게 나한테 붙은 것 같다. 뭐? 조선 최고라는 명성.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연. 그게 뭔데? 써줄게 그거. 뭐? 내가 역모를 했다는 자백서. 보름 뒤에 그 자백서를 빼돌려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와. 네가 찾던 그림과 내 자백서를 교환하자. 상납금이 사라졌다고. 파헤쳐진 흔적으로 봐선 화자민이나 산도둑의 짓인 것 같습니다. 네 놈이 요새 아주 편해졌나 보구나. 뭐냐? 최첩 중에 썼습니다요! 자백서! 자백서!
네놈이 기대기 잘했군. 잘했다. 감사합니다요. 나리, 현판 대학께서 시바회사 때 군사를 차출하신단다. 그래, 알았다. 일 보고. 오전에 그 최정남님께 보고 드린 시신이야. 이거 아무래도 역병인 것 같은데. 역병? 근데 니들은 뭔데 여기 있어? 지금 그 시반행사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그 죄수들이며 군사들이며 다 빼갔잖아. 사람들 손이 모자라서 우리 애들 좀 쓰고 있어. 야, 빨리 가. 빨리 가. 최천종은? 몰라? 자나? 아이, 자네. 왜이래? 야,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3일 뒤요? 그날 밤 월식이 있을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겠지요. 허나 그 어둠이 저희에겐 기회가 될 겁니다. 스님, 월식이... 김작은 대감댁에 가마입니다. 네가 여기 맞잖니. 정남께선 오늘 시반 행사가 있었던 걸 모르셨어? 옹주자가께서 날 도우라 이 아이를 친히 보내주셨어. 예, 들어가시죠. 아씨, 어찌 됐느냐? 천중도련님은 무사히 피신하셨습니다. 이 빚은 꼭 받겠소.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다. 고생 많았다, 다나. 도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인을 숨겨주다니 고맙소. 아닙니다. 저와 어머니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약을 가져오죠.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도사님.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야. 도사님 이제 조선에서 못 살아. 그 아씨가 은거지를 마련해 준답니다. 떠나시오. 장동 김문이 도사님을 깊이 잃고 찾아내서 죽이려고 들 거요. 대감마님, 종친 어르신들이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그리 앉은 채 손님을 맞으시다니, 대감께서는 벌써 몸이 쇠하십니까? 이 노구가 좀 강령치를 못하오. 올라와 좌정들 하시지요.
사대문 어디에도 최천종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아직 한양 안에 있다. 잡을 수 있어. 샅샅이 뒤져라. 예. 또 네가 직접 깎았냐? 목공은 천한 일이다. 종친이 할 일이 아니야. 성군의 둘째 아들 제왕이로구나. 예,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범주자가 드십니다. 소문대로 굉장한 미색이군요. 안돼, 이런 곳에 옹주께서 머물고 계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얼마 전 도정군께서는 오유의 장들을 모아 군사들을 위로하셨다지. 뭐 위로까지야. 그저 식사를 한 것뿐입니다. 성군은 어땠나?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가? 저는 그것이 지난번 오이의 장들을 모아서 정군께서 아십니까? 아니, 니놈이여 지역일. 자넨 최도사님인가? 어들 아느냐?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예! 멈춰라! 내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자는 조선 최고의 운명가입니다. 저자의 말은 틀림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게. 방금 이 저택 위에 왕기가 흐른다 했는가? 전밭의 어떤 수작입니다. 유념치 마십시오. 예, 그리 말했습니다. 여기 이 저택 안에 차기 임금이 있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리는 법, 왕의 기운을 가진 자는 따로 있는 법. 저는 여기에서 왕기를 지닌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조선 최고의 운명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누가 차기 왕제인가? 떠나시오. 장동김문이 도사님을 기필코 죽이려고 할 거요. 아니, 난 이제 도망가지 않아. 스승님, 제 운명은 절처지도록 하셨지요. 끊어진 곳에 다시 길을 만들라 하셨지요. 미천한 소신이 감히 용의 전환을 배웁니다. 장차 이 나라의 군주가 되실 왕기를 지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진정한 왕제는 할마마마 최천중을 부르시지요. 그에게 들으시고 그를 유용하게 쓰십시오. 최천중 니놈이 정낙나리가 네가 그 조사놈하고 섞은 말들 다 짜내라신다. 대감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전밭이 혼자 나선 것입니다. 서봐, 정자바닥에서 쥐소리가 나느냐. 쥐를 잡을 땐 그 새끼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야지. 응선군의 아들 제왕을 방패로 쓰십시오. 복세 무민하여 누구를 위하고자 했는지 고하라. 저는 폐하를 살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심을 살펴 권력이 전하께서 원하는 자에게 승계돼도 돕겠습니다. 자네의 세치효는 왕을 속이고 이하전을 속일 수 있겠지. 전하! 난 못 속일 것이네. 안 됩니다! 계시시오!